무화과잼이랑 저희 엄마가 해주신 포도잼. 형 오토잼도 저도 오토잼. 제가 요즘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는 딸기잼이에요. 그 빵이랑 뭐 그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빵이랑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숙소 냉장고에 한 박스를 갖다 놔가지고 매 하루에 다섯 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 메모도 먹고 했는데, 이 딸기잼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두 가지의 모양으로 나눠져요. 처음에는 이렇게 치약처럼 까서 쓸 수 있는 모양이랑, 좀 약간 먹는데 심심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이렇게 짜서 먹을 수 있어요. 별 모양도 있네? 그건 뭔가? 어떤 걸 이용할까 봐요? 저는 이거 돌리기 귀찮아서 그냥 하고 이거 먹어요. 제가 딸기잼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. 저희 가족은 떡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래떡이 엄청 많아요. 가래떡을 딸기잼으로 한번 찍어 먹으면 좋습니다. 가래떡에 딸기잼? 있어요. 뭐 우리 가족 그렇게 먹는데? 근데 우리 가족 그렇게 먹는데 지금 완전 비약 발언하고 있어. 완전 어머 이렇게 하면 햄버거에도 딸기잼 찍어 먹어요? 사실 난 딸기잼을 안 좋아하는데. 근데 너무 조금 뿌려가지고 맛이 안 날 것 같아요. 별로요? 여러분 햄버거에는 딸기잼이 아닌가 모릅니다. 이로써 저의 딸기잼 TMI는 끝. 저는 수정 보고 오겠습니다. 안녕, 수영. 잘하세요.